오늘은 585쪽 육사효 해체례지요. 육사는 왜 비지하니 정하야 길토담. 사엿초의 불상응이 오비지하니 왜 비어오는데 특정정이 길야람. 군신상비는 정년이 상비는 상여의야람. 강량 충정은 현야오 거촌위는 재상년임 친현중상은 비지정야람. 고로위정기리오 이유거살역위득정지의면 우음유불중지니 음피약강명충정지현허니 내특정이 길야오. 오피현충상의 필이정도즉 길야니 수설이 상수라야 기의 시비람. 이요 거유하야 외비구허고 위특기정이니 길지도야람. 점제여시즉 정이 길으리람. 상알외 비여현은 이중상야람. 외비는 위종오야람. 오 강명충정지현으로 우거군위연을 살피지하님. 신은 비현차 중상이니 소이 길야람. 이제 빗괴를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생겨보세요. 수지비예요. 위에는 수, 물괴인데 밑에는 땅이고 물과 땅, 흙, 물과 흙은 띨려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여기 육사효니까 이제 상괴에서는 물 중에서, 아니 이제 물 중에 맨 밑에 바닥인가요. 어떻게 보면 바로 밑에 흙과 맞닿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육사하고 원래는 응하는 것은 초하고 사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 아래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바르고 굳세고 떳떳하게 가는 그 구효하고 서로 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계가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바르고 굳센 임금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응이 아니라 외비지라는 말을 외자를 쓴 거예요. 바깥 외자를. 외비지하니 밖으로, 즉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 바뀐 거지요. 자기 영역 밖으로 친비를 하니 정하야 곧게 나가서 길하다. 주자는 어떻게 도를 붙였냐면 육사는 왜 비지니 밖으로 친비를 하는 것이니 정이라 곧은지라 곧게 나가기 때문에 길할 것이다 라고 토를 다른 거예요. 사여초 불상응이 오 비지하니 원래 사라는 위치하고 초효가
본래 상응하는 자리인데 사와 초가 서로 응하지 못하면서 오비지 바로 위에 있는 오와 비 신비를 하는 이 비자는 친하게 지낸다 바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을 맺는다 그런 뜻이니까 저 멀리 있는 짝꿍보다는 바로 위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서로 친해졌다. 그러니 외 비어오는 밖으로 오효와 친비하는 것은 내득 정정이 길다라. 그것이 곧 득 정정 곧고 발음을 얻어서 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군상 친비는 정냐니 군신 친비는 군신 상비는 정냐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친비하는 것은 바른 도리니 상비는 서로 친비하는 것은 상여의하라 서로 여의 그 마땅함을 허락하는 거야. 서로가 이렇게 우위가 맺어지는 거다. 근데 오효는 어떤 위치입니까? 오는 강량 중정은 현야. 오 강량 중정은 현야오. 오가 강이면서 양유니까 양이고 중도와 정도를 가는 것이니까 현명하다는 그 현자가 나오게 되고 거존이는 제상냐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윗사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니 친현 종상은 현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윗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추종하는 것은 비지정야라 신비하는 것의 바른 길이더라. 고로 위 정길이요. 그래서 곧게 나가서 기람이 된다라고 했고, 이육허사 음민육이죠. 육으로서 사의 위치에 있는 것이 역위특정지의며 또한 발을정자 바른 것을 얻음이 되는 의가 되며 또 음유 부중지이니 능비어 강명 중정지 해나니 음유 음효이면서 유약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서 능비어 강명 중정지 해나니 강하고 밝고 중정은 현인과 친비를 하니 내 특정이 길려 그것이 곧 바른 것을 얻어서 길하게 되는 것이고 즉 길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 비현 종상의 필이 정도즉 길냐니 또 비현 종상 현인과 친비를 하면서 윗사람을 추종함에 반드시 정도로서 하게 되면 바른 도로서 나가게 되면 길하게 되는 것이니 수설이 상수라야 기의 십이라 숫자는 우리 이둘 이상 다섯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상수 서로 수 필요하다는 뜻의 숫자에 이렇게 서로 갖춰져야만 기의 십이라 그 의가 비로소 갖춰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본래 육사는 왜 비지하니 정하야 길토다. 이 정하야 길토다라는 정길이라는 두 글자를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라야만 진정한 외비지니까 본래 서로 상응하는 사람끼리 서로 딱 됐다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아닌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라야만 길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갖고는 자기 짝꿍이 있는데 짝꿍을 버리고 다른 사람 간다는 거는 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의를 보시면 이제 이유 거유하야 육사효니까 육사니까 그 음으로서 음의 위치에 있잖아요. 이유 거유하야 외비 구우하고 밖으로 구효하고 친비를 하고 위 득기정이니 그 발을 정자 정도를 얻게 됨이 되는 것이니 길지도 해라. 그것은 길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비라는 것 자체가 친하게 지낸다는 거. 이왕이 친하게 지내려면 바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고 빗자라는 것이 도울 빗자의 뜻으로 보니까 도움을 주려면 바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고 바른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효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바른 사람을 도와주고 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됐을 때 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길지도 해라. 그것이 곧 길한 방법이다. 점자 연시제 정이 길이리라 점쳐서 이 괴를 뽑았고 이 효가 동요가 됐을 때는 밟으면서도 길하게 될 것이다. 상활 외 비어 현은 이 종상나라. 밖으로 현명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이 종상나라. 윗사람 명령을 추종하기 때문이더라. 근데 그 윗사람이 바른 위치에서 바른 길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현명하다는 현자를 뽑아낸 거고 현인을 쫓아가는 것이 잘못될 리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외비는 이 종우야라 밖으로 친비한다는 것은 구효를 따라간다는 거다. 오 강명 중정지 현으로 우거 궁이열 우효가 강하고 밝고 중정한 현인으로 임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있거늘 사 피지아니 이 육사효가 유약하고 그죠 육사니까 유약한 데다가 유약한 재료 있는 사람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친비를 하니 이것은 비현차 종상이 현명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또 윗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니 소위 길라라 길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더라 이거죠.